조선시대 F4라는 이름으로 벌써부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KBS 새 월화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, 그 꽃남 4인방을 만나봤습니다.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. 이민호, 김현중, 김범, 김준. 지난해 꽃남 신드롬을 일으켰던 F4가 조선시대로 돌아갔다고요? 이달 말 꽃보다 아름다운 네 명의 도령이 안방 극장을 찾아갑니다. KBS 새 월화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제작 보고회가 어제 있었습니다. 한복을 입고 등장하는 주인공 4인방, 보기만 해도 흐뭇한데요. 이 집이 성균관에 들어올 리가 있겠소? 죽고 잡아 환장한 인사가 아니고 있어야.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은 병약한 남동생을 대신해 금녀의 공간인 성균관에 들어가게 된 남장 여자와 완벽남, 능글남, 짐승남, 각각 개성 넘치는 세 남자가 벌이는 조선시대판 캠퍼스 청춘 사극인데요. 나이 또래가 비슷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속도가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빠른 것 같아요. 아시아 최고의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유천 씨, 이번에는 조선시대 엄친아 이선준 역으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. 그 부담감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그걸 좀 즐거움이, 그 느낌들이 좀 즐거움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. 예, 아무튼 예, 그렇습니다. 말을 좀 흐리는데요. 아니, 연기가 어땠길래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유천 씨가 출연했던 일본 드라마 뷰티풀 러브의 한 장면인데요. 잘 들어보세요. 찍지마. 오빠, 나 못 믿어. 집에 안 돌아간다. 헤어도구다. 나도 집에 안 들어간다. 어쩐지 일본어 대사가 더 자연스럽게. 제가 주변 지인들이 별로 없긴 없는데요. 굉장히 없어요. 다들 이제 덕담 많이 해주시고 좋은 얘기들 대부분 해주시죠. 너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 알아? 청와대? 청와대. 박민영 씨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엉뚱 발랄하다 못해 조금 무식한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. 이번에는 꽃도령 4인방의 생계형 여장 남자 김윤희 역으로 돌아왔습니다. 너무 멋진 분들이랑 촬영하게 돼서 참 좋다 했는데요? 지금은 그냥 친구가 되고 매일 보다 보니까. 아하, 그랬군요. 저번에 내가 밥 샀잖아. 나 해, 빨리. 회식을 한번 싸고요. 그래. 이쪽도 한번 싸. 아이닌 아닌 것 같아요. 그래, 네가 아직 안 샀다, 야. 유아인 씨, 꼭 밥을 사기 바랄게요. 등신들이 뭔 말을 하겠습니까? 지난 2008년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한 송중기 씨. 그게 무슨 사극을 얘기십니까? 경험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촬영 쉽지 않았다는데요. 너무 더운데 한복을 입어서 그게 좀 힘들긴 해요. 근데 한복들이 너무 이뻐서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시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한복이 예쁘다고요? 미인도가 그려진 이색적인 한복을 입고 부채를 든 중기 씨. 꽃보다 더 고운 중기 씨. 주인공 네 사람이 비슷한 또래인 만큼 연기에 대한 경쟁심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. 배우자라는 느낌이 더 강해서 어떤 말씀을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셔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위주라 그런 라이벌 의식은 솔직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라이벌 의식은 솔직히 없고요. 다들 없다고는 하는데요. 제가 가운데서 여자로서 보기에는 화면 보면 그래, 깔창 깔았다 그래. 아, 정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. 네, 연예 수첩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저희 성균관 스캔들 잘금 4인방이었고요. 성균관 스캔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꽃보다 아름다운 4명의 주인공 역할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성균관 스캔들 오는 30일 첫 방송됩니다. 지금까지 연예 수첩 태원이었습니다.